안녕하세요. 푸시캔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란 장미에 대해서 써놓은 걸 읽어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는 좀 풀려고 하고요. 바람이 한점 없네요. 막 더워요. 어제 제가 여기다 벌을 써갖고 베네즈비를 먹었더니 온몸에 지금 열이 나는데 일단 먼저 읽어드리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제가 방송으로 보냈었던 것들이라 노란 장미에 웃음으로 주는 영혼의 말 푸시케. 파란 하늘을 내려다보며 내게 파란 미소를 뿌리고 발밑에 고운 잔디도 초록빛 향기를 내게 주는 아침. 환하게 살포시 숙인 얼굴로 지나는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그대 노란 장미. 누군가 그리워 소리 없이 가슴앓이 할 때도 밝은 얼굴에 노란 미소가 나를 위로하는 아침. 늘 조용히 다소곳한 너의 그 천진함이 향기로운 웃음으로 내 가슴에 살포시 내려앉으면 어느새 내 가슴엔 진한 향기 가득하게 하는 것이 그대 노란 장미. 숨겨진 가시의 날카로움도 꽃말에 숨겨진 질투나 끝난 사랑의 의미도 내겐 아무런 의미 없이 내게 보내주는 향기로운 눈웃음이 나의 눈가에 이슬 맺히게 하는 그대 노란 장미. 가장 사랑스러운 꽃 밑으로 숨어있는 가시를 의식해야 그대의 모습과 향을 음미할 수 있듯이 사람들의 가시 같은 단점들도 사랑하라고 내게 조용히 속삭이는 아름다운 말없는 눈짓을 하는 것, 그대 노란 장미. 용서 못할 일, 안 좋은 일, 사랑스럽지 못한 것들로 시무룩해 하며 행복하지 않은 얼굴일 때도 그대를 보지 못하고 지나는 수많은 불평의 사람들에게조차 뭔지 모르지만 용서하세요 라고 그대의 노란 미소와 친절한 향기로 충고를 하고 있는 것, 그대 노란 장미. 따가운 햇살에도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고고한 자태로 늘 향기로운 사람이 되라고, 늘 밝고 고운 날이 되라고 가시 같은 단점과 꽃 같은 아름다운 장점을 서로 공존하면서 화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시 같은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미꽃의 장점인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것이라고. 그대 말없이 향기로운 꽃잎 같은 영혼으로 말하는 것, 그대 노란 장미. 노란 장미 아름다운 그대여. 가끔 꽃들을 보면, 이것도 여기다 제가 써놨네요. 저는 가끔 꽃들을 보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답니다. 아침 운동길에 볼 수 있는 꽃들은 한정되어 있지만 저를 보며 웃어주는 꽃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답니다. 내면의 저와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꽃과 대화를 즐긴답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교훈이 어떤 땐 미소와 향기로 주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하지요. 사람들과 주고받을 수 없는 말들도 꽃들은 무슨 이야기든 다 들어주는, 들을 줄 아는 향기로운 넓은 마음이 있어 사랑한답니다. 몇 년도야? 2008년도네. 2008년도 썼나봐요. 제가 한참 우리 영준이한테 편지를 이렇게 방송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보냈거든요. 가끔 편지는 일주일에 한 통, 두 통, 일반적인 제 글은 한 번인가 그렇게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늘 아침에 이걸 읽어주셨어요. 거의 한 몇 년, 2, 3년인가 그 정도 꾸준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저도 보냈지만 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읽어주신 그런 글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아침 산책을 이렇게 했었어요. 한 시간 정도. 그러면 지나다니면서 꽃을 보자 유난히 다른 꽃들도 정말 예쁘지만 저는 그 노란 장미가 말할 수 없는 그 매력이 아주 저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 노란 장미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꽃말은 사실 뭐 질투니 뭐 끝난 사랑이니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느낌이 어떻게 들었냐면 용서. 저는 퍼플 보라색을 봐도 용서가 떠오르고 노란색을 봐도 밝은 그 빛
꽃같이 용서라는 말이 떠올라요. 꽃말하고는 틀리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나가다 노란 장미한테도 수다를 떨고 이래서 이래서 이렇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면 노란 장미가 아 너가 가지고 있는 뭐가 힘든 게 있으면 그거는 그냥 내려놔 아니면 뭐 용서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고혹적이고 예뻐요. 노란 장미가. 빨간 장미도 좋아하지만 저는 사실 노란 장미를 진짜 좋아해요. 튤립도 노란색을 좋아하고 옷은 노란색을 안 좋아하는데 집에 이렇게 집이 좁으니까 이렇게 넓어 보이라고 이 커튼이나 이런 거 제가 노란색으로 해 놓은 게 있어요. 오늘은 이제 노란 장미를 이야기하면서 노란 장미가 주는 메시지가 본인들이 받아들이게 다 다르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질투라고 하고 시기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용서라는 말로 또 이런 사랑이라는 말로 다가오는 노란 장미를 오늘은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거 하는데 짧게 제가 오늘 이렇게 짧게 하니까 일단 제가 오늘도 여기 새곡도 새로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요. 짧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파더스데이니까 또 다른 영상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때 또 봐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여러분들께 요 예쁜 수국을 드립니다. 수국의 향기를. 아 예쁘다. 그러면 다음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인사드렸습니다. 빠이.